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이소 다녀왔는데요. 다이소 털어 왔습니다. 다이소에 각종 여러 가지 가드닝 도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름표는 작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화초들에게 쓸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요거 20개에 1,000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금 큼직한 걸랑 사와 봤고요. 그리고 동생네 가서 분갈이 할때 국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요거 1,000원 세트 하나랑 요리 꽃삽이랑 꽃삽도 1,000원짜리 샀어요. 그냥 또 이거 요렇게 원예용 철사. 제가 금방 여기 아래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래서 가에 여유 있게 이렇게 테두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괜찮아요. 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가위로 잘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홍분 같은데 분갈이 잘 못해줬을 때 올려줄 알비료랑 물비료. 이거는 하나씩 돼 있어서 쓰기에 편하더라고요. 또큰거 쌓으려다가 또 너무 많이 쓸까봐 제가 이렇게 화초 거름 같은 걸 굉장히 아끼거든요. 많이 안 쓰는데 많이 써봐야 베란다에서 웃자라기만 하죠. 이제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써요. 다육이한테는 거의 뭐 영양제 거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요 2,000원짜리 화분이 아담하니 괜찮더라고요. 요 색감이 더 있으면 세트로 싸 올라 있는데 다른 이 색감이 없, 요 색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가져오고 그리고 요 제라늄이나 요런 거 심을 때 이렇게 딱 좋은 사이즈로 위로 한 10cm 위 구경은 한 15cm 정도 돼요. 아 여기 있구나 차가. 아 구경은 13cm 14cm예요. 14, 15cm 되고, 높이도 한 12cm 되거든요. 이런 까실까실한 질감이고, 색감도 부드럽고, 좋아서, 5,000원짜리 3개 사왔지 뭐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필요했던 거, 이거. 아트 나이프라고, 여기 사선으로 된 칼이에요. 커트 칼처럼 생겼는데. 제가 이걸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창이나 이런 거막그 적심할 때 이런 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택배 들지 뭐 들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이소 가봤더니 얘가 있더라고요. 커트칼. 교체용 칼 5개까지 같이 붙어 있네요. 여기 날까지 5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적심할 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끝도 날카롭고 해서 애들 적심할 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문구 코너에 이게 있더라고요. 얼씨구나. 1,000원인데 1,000원. 어디 가면 뭐 시키면 최소 몇천 원이죠. 몇천 원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자랑스러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다이소 가끔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나 꼼꼼하게 둘러보고 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1,000원에 샀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가까운 다이소에 가보세요. 1,000원. 1,000원의 행복입니다. 지금 웃음이 막 나와요. 이렇게 오늘 다이소 장본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 봤어요. 다이소 장본 다이소 그 원예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 로벨리아
이렇게 살짝이 들어주면 소복하니 예쁘죠? 이렇게 다이소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